안녕하세요. 도시농부 MC 권진영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시면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바닷가에도 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출연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 농부이신데요. 도시농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농부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이 오륙도의 밭을 일구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우리 농부 이상원 농부님께서 또 나머지 분들도 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농부님. 네. 오랜만에 뵙겠네요.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시농부 후보자 윤선희,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늘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도시농부 홍길동이가 나타났습니다. 홍길동이라고요? 예, 예. 오늘 홍길동이가 도시농부로 변신하였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초보 농부입니다. 농민이 김은아입니다. 도시 오후.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도시 하루 농부 정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모든 농부들과 함께 바닷가 옆에 있는 텃밭에서 밭을 또 일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도시 농구! 토마토가 나타났습니다. 아는 거, 유일하게 아는 거. 아, 우리 한입 10회 먹어보고 갑시다. 토마토 하나씩 다 잡수시. 여러 딴 거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아주 좋은 저기 건강에 맞다. 아주 좋은 많이 야채가 있어요. 그래서 익었어요. 네. 요 한 군데 썼는데. 합범에 없는 풀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겼네요. 벌써 숙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를. 아, 그냥 드세요. 오, 갈라지네요. 토마토가 갈라지는가? 와, 힘 좋으세요. 힘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국물을 구한 거. 이봐, 이봐, 이봐. 이게 찰토마토는 매토마토와 찰토마토의 차이점. 여기 벌써 눈처럼 이렇게. 사각한 느낌이 날잖아요. 이게 찰도마도죠. 아, 그러세요? 아, 400 네. 꼭 갈라봐야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복불복이라고. 아. 네. 토마토를 딸 때는 그냥 뜯지 말고 자꾸 이렇게 살 비틀면은 자연스럽게 따집니다. 와, 대박 났다. 아니, 이거 대박이야. 갈아주는데 따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오늘 큰 대물 만났습니다. 아니. 자, 우리 농부님, 이거 이런 거 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원래 시장에 팔러 나가는 거는 그 정도 돼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빨가집니다. 후숙 과일이 그래 얼마 됩니다. 되는데 놔주면 붉어집니다. 미리 이제 파란 걸 따서 시장에 팔러 갈 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빨개진다. 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숙성이 됩니다. 야, 방울토마토 나왔다. 방울토마토 네. 맛을 한번 봅시다. 맛있다. 네. 자, 이게 무엇인지 아는 분? 아, 처음 오는 것 같는데요. 굉장히 많이 열렸죠? 예. 이게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아, 맛이 있을 것 같는데요. 맛은 아주 있어 보이죠? 예. 근데 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크, 벌써부터. 시고 맛이 없습니다. 아론디아. 자, 그런데 홍길동님도 한번 하실래요? 예. 홍길동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없는지 맛이 좋은데 우리 눈에 가장 좋은 식품이 무엇일까요? 블루베리 아니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죠? 예. 자, 블루베리보다 더 1배나 많은 것이 아로니아입니다. 오~ 막막. 아, 그래요. 황만에 좋은 식품.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맛이 없어요. 아~ 그래서 많이 심어놓고 잘 팔리질 않아서 블루베리는 달달한데 아~ 맛이 없는 거다. 이거 자꾸 이렇게 살 틀면은. 와, 대박 났다. 몸에 역시 몸에 좋은 거는. 떨다. 오늘.
전 국민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 좋은 음식은 당근이 좋아요. 쉽게 했던 거. 당근 중에서도 자주색 당근이 좋아요. 자주색 당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눈에 좋은 식품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아름분. 보라색. 자주색. 청. 녹색. 보라색, 자주색. 맞습니다. 띵동댕. 박수. 자주색 식품이 눈에 제일 좋다. 블루베리가 우리 일반적인 당근보다 또 한 100배 정도 많은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그거보다도 4배 내지 5배 많은 것이 요겁니다. 예. 눈이랑 닮았어요. 어떤 거? 근데 아, 맛이 없다. 요거 큰 거. 또, 예, 눈에 그렇죠. 몸에 좋, 눈에 좋다니까 또 가죽나무, 먹어야 가죽. 되는데. 네? 가죽. 아, 가죽이군요. 예. 네, 알겠어요. 몸에 좋다니까 이제 먹겠습니다. 근데 아로니아를 갈아서 자, 맛보세요. 네. 맛보세요. 네, 너 땡큐입니다. 아니, 이게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어보세요. 자. 괜찮은데?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그 뒤에 아주 특이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산초나무인데. 아, 산초. 아, 산초나무. 아. In the moonlight the sound begins to play. The notes float softly through the air. A melody that's timeless. It takes me far away. A rhythm that's so smooth it's beyond compare. The saxophone whispers secrets in my ear.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라 그만큼만 땄어요. 장아찌 담아가지고 고기하고 먹어야지. 맛있겠다. 대장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봉다리 없어서입니다. 아로니아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달아. 요거트에 많다. 요거트 자자자자자. 힘들다. 지금 따고 있는 게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가 눈에 자, 아까 네. 아, 감사합니다. 블루베리보다 다섯 배 정도 좋다는 아로니아입니다. 이게 벌레 보여요? 이거 애벌레? 보입니까? 이게 약을 안 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벌레가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치고 키우고 열심히 일하다가 목이 말라서 먹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가 많은데요, 여기. 따라고. 아, 못 올라. 그 안에, 네, 거기 많아요. 맛있다. 요거를 봐봐. 요거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보냐? 어, 이거 왜 톡소리 안 나요? 뭐 지가 안 나는 걸 내가 어쩌겠습니까? 아이, 얘가 안 놓아주네. 보통 이러면 톡소리가 나야지. 그러고 안 놀았어요? 네? 캐드시 개봐. 산산산산 캐드시. 주위 이렇게. 산산 캐드시 개봐. 산산산산 캐드시. 도라지 향난다. 향나시죠? 아, 도라지 이게. 아, 이거다. 이거네. 그래, 자기야, 그거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요. 아, 네. 향냄새 좀 난다. 네. 이 주변부까지 잔뿌리까지 천천히, 잘 천천히. 해야 돼. 어머, 여기 또 있다. 오, 깊다, 우와, 깊다, 깊다, 우와, 깊다, 깊다. 여기 휘었네, 휘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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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제 깽이. 자, 깽이, 자, 자, 깽이. 어, 어, 됐다. 자, 잔뿌리. 신났다. 신났다.
이거 해봐, 이거. 이거 해봐. 꽃이네. 어쨌다고요? 엉, 해봐. 아, 얘도 그래요? 그 대박. 어머, 엉. 아, 이건 바람 샜다. 얘들이 하나, 미세. 둘, 셋. 어, 그렇지, 그렇지. 쾌감 있다. 미세 구멍이 나 있는 애도 있어. 오, 와, 재밌지. 이게 암술이고 가장자리에 수술이 있잖아. 암술이 너무 예쁘지? 예, 색감 진짜 예뻐. 너무 예쁘다. 고마워. 오늘 저희들 좋은 선물을 받아간다. 고만, 고만해. 고만해, 이거. 아, 정말. 다음에 만나자. 이거, 이거 단단한 거, 이거 껍질 벗겨서 한 이틀만 놔두면 엄청 맛있게 되거든. 만들어서 갖다 줄게. 오이가 두 개 있네요. 이거 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왜 긴 풍선 불다가 반반 불린 풍선 같아. 알지? 길게 불어야 되는데. 자, 그는 아직 덜 익었어요. 자, 오이는 이렇게 익어야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보세요. 이거 무슨 오이야? 가지기. 예, 가지고 그게 뭐예요? 오이에요, 오이. 목마르잖아. 어, 그거 먹어야 돼. 와, 두 개나 있네. 내년에는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가지 요리는 어떻게 하세요? 가지는 무침을 해 먹죠. 예, 네, 그럼 가지 튀김 해도 되고. 아, 그럼 뭐 나 네. 가지 튀김 좋을 것 같는데요. 가지탕. 신났다. 드릴 수는 없어요. 아, 진짜 신나다. 농부님, 이거 너무 억센데? 너무 억세지 않아요? 그거는 잘라가지고. 네. 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큰 것도 잘라도 돼요? 예, 예, 잘라가기 큰 거고요. 아, 토란 때 제가 머위하고 헷갈렸네. 아, 이거는 말려서 쓰는 거군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저는 머위탕, 머위줄기. 머위는 이렇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잘랐고요. 하나 따져보세요. 어, 잘 따시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쓰고 다니거나 어렸을 때 이러고 다녔지 보통. 어, 이러고 다니고 여기에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 어릴 때 햇빛 강한 날에는. 그럼.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맨날 요거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들고 다녀야 그래. 쫙 하거나. 그제? 어, 이렇게. 맨날 이러고 다녔지. 이렇게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이러고 다니거나 햇빛 난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재밌어요. 이런 거 하고 맨날 놀잖아. 이러면서 가서 우리 이거 하나 더 주자. 선물로 주자. 갑시다. 네, 저희 도시농부들이 오늘 수확한 우리 수확물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엄청 많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따왔습니다. 아로니아, 아까 위에서도 한번 이 아로니아를 시식을 해봤는데 여기서 한번 더 먹어보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눈 나쁜 사람들 많이 먹어야 돼요. 네. 황반변성 예방약입니다. 표정.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식 수술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안과 의사가 되고 난 뒤에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미국에 학회를 발표를 하러 갔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에 움직였는데 그 미국의 뉴욕 뉴저지주에 블루베리 농장에 갔었어요. 우리 한국인 또 재미교포 의사가 있어서 선배님이 가서 뭔데 블루베리라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거라.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이죠? 32년 전에. 그때 한국에는 블루베리 없었어요. 그때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그때는 겨울에 갔는데 냉동 블루베리를 주는 거예요. 먹었어요. 와, 참 맛있는데 하고 먹고. 네. 워낙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또 워싱턴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의사들은 비행기 타면 잘 자거든요. 피곤해서 비행기 뜰 때 자고 내릴 때 깨고.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세상에 저 밑에 비행기 올라가 있는데 밑에 그냥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진짜. 그래 그때 막 그때 그 미국에 있는 그 의사 쌤이 블루베리가 미국에서 제일 뜨고 있다. 30년 전에.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왜 블루베리가 없을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블루베리가 없었어요. 그때 블루베리가 가장 최신 안과학회 논문에 망막의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최고의 성분이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세계의 모든 안과 망막의 약은 블루베리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베리보다 더 좋은 것이 아로니아. 눈이랑 닮은 것 같아요. 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아, 눈을 닮은 게 아니고 눈 알을 닮았어요. 그, 눈 알. 정확하시네. 자 이게 이게 또 이게 이거 가주 가지도 자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똑같아요. 이게. 아 이거는 이거는 오이인데요. 오이입니까? 오이셨어요. 오이. 이게 가지. 틀렸으니까 이거 생으로 드세요. 아, 맞습니다. 오이 이 오이인데. 아, 됐습니까? 예. 자 한번 붙입시다. 도시의 농부로서 오늘 처음 이래 아로니아가 눈에 좋다는 걸 아~ 정문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게 가지라고 하시는 가지 시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야. 어머야. 모르셨죠? 예, 가지는 이래 먹는 겁니다. 오. 예. 가지는 또 이렇게 짓니겨버리. 예. 맛있어요. 아니, 가지의 껍질은 빵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진짜 가지 빵 먹는 것 같아요. 가지 좋아요. 껍질은 찌기인데 근데 자주색이 되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죠? 아니요 원래 와인은 껍질이 좋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맛이 어떠는지. 농부님 거절하시는 건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아... 모든 과일은 이런 맛이 껍질에 영양소와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껍질을 먹고 예, 나눠 먹었습니다. 예. 껍질, 나는 껍질 먹고, 남은 안 주고. 아 근데 행동하고 말하고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이 가지를 생으로 시식하니까 힘이 불끝 솟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을 농업을 하셨어요? 도시 농업. 50년. 태어나면서부터 농사지셨어요? 처음에는 어장을 했지. 어장. 어부셨구나. 어부 하시다가 농업으로 전업하신 거예요. 네, 나이가 많아서 내가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나눠 먹읍시다. 한 개씩 잡으세요. 사과. 자두. 자 사과. 아 자두입니다. 자두. 자두예요? 예. 한 개씩. 한 바로 돌아오시다. 한 개씩 잡으세요. 이거 아까 오이라 했죠. 오이라 하셨는데. 자 이제 넘어갑니다. 한 개씩 잡으세요. 자 잡으시고. 이. 예. 색깔이 좀 다르네요. 예. 이것도 자주색이네. 아. 자주색이 좋습니다. 이 얼굴은 더 빨간색이 더 좋겠네요. 예. 오늘 수확한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향기가 엄청나게 나는 온 향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네, 이제 가시가 있답니다. 그 말 막 하려고 그랬는데 성질급한. 네, 이랬습니다. 예, 가시가 또 엄청 많아요. 이게 바로 산초가 아니고 정확한 자기 이름은 초피나무예요. 이걸 여기 보면 이 초피의 열매, 이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잖아요. 네, 이 향기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장아찌를 담을 겁니다. 아, 산초 장아찌. 네네, 장아찌 담아서 아, 이 동그란 알맹이를요? 네, 통째로 그냥 대충 씻어갖고 둘만 다음에 유리병에 간장에 넣고, 넣으면 됩니까? 간장하고 뭐 그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만의 레시피. 다음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네. 초피나무 네, 수확을 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떨어진 감도 이 땡땡한 걸로 이렇게. 아, 이게 초피나무가 네. 산초를 초피나무.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 얘는 초피예요. 감을 땡감을 주셔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껍질만 벗겨서 이렇게 4등분해서 이 밖에다가 한 이틀 놔두면 애가 달아져요. 꽃감이 됩니까? 네네네. 꽃감 굳이 이렇게 이렇게 안 달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가지고 여러분 먹이러 올게요. 네. 네. 기대하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 사과도 땄네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기다 이분은 빨리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 그죠. 여기는 그 오륙도입니다. 오륙도 바닷가인데 바닷가 근처에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죠? 아, 이 장소 말씀이세요? 예,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예, 여기는 또 오륙도 근처 또 우리 그 농부님의 밭 근처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오륙도 카페입니다. 카페 오륙도. 예, 예. 온도 카페. 네, 온도 카페. 온도 더치. 아, 온도 더치 맞습니다. 아, 처음에 올 때 5, 6도 해서 이게 무슨 말 잘 몰랐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5, 6도. 예, 맞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안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예, 다가 아니에요. 보통 예. 그게까지만 아시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56도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찾았거든요. 네. 10년 전에. 카페라테가 가장 맛있는 온도가 몇 도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56도. 오, 주인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던데 한번 모셔볼까요? 아, 우리 예. 우리 사회자 어머님 아닌가요? 모셔봅시다. 네. 아, 어서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만나십시오. 네. 오륙도 앞에 유일한 카페입니까? 오륙도 카페요? 아, 오륙도 카페는 저희가 유일하죠. 그런데? 네. 몇 년 되셨어요? 생긴 지는 6년이고 제가 한 지는 5년입니다. 아, 그럼 여기 카페 오륙도, 온도 카페에 가장 맛있는 커피 추천해 주신다면 우리 한 잔씩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얼마든지. 저희 카페는 커피가 제가 이렇게 아주 음선에서 브라질하고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커피를 잘 브랜딩해가지고 로스팅을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 우리 여기 56도잖아요. 카페 오륙도. 오륙도 앞에 있는 56도. 그럼 56도 카페라떼를 주문해도 됩니까? 아, 예. 지금 온도계는 없지만 느낌으로 56도 맞춰보겠습니다. 예. 카페 오륙도 도시 농구 파이팅!